주변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에게로 눈길을 돌려보자. 몸집은 작아도 사냥 실력은 맹수 못지않은 이들은 4억 년 전 지구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곤충과 세력 다툼을 벌이며 지구상에 존재해온 거미. 죽음의 덫으로 곤충을 위협하는 거미의 세계를 자세히 파헤쳐보자. 거미는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 전역에 걸쳐 번성하고 있다. 초원, 삼림지대, 건조지역에서는 물론 물속에서 사는 종류도 있을 만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탁월한 생물이 바로 거미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미는 줄 잡아 3만 5천 종. 우리는 거미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다. 큰 거미, 작은 거미, 털이 많이 난 거미, 화려한 몸빛깔을 지닌 거미. 거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거미는 육식성이고 독리가 있으며 독을 이용해서 먹이를 잡아먹는다. 거미의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다. 그 당시는 곤충들의 전성기였다. 곤충의 수가 늘자 이들을 잡아먹는 거미의 수도 증가했다. 거미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이들은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살아남는다. 거미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데는 가로 세로가 60m 남짓한 밭이 있으면 충분하다. 실어라기보다 가는 줄을 타고 공중에서 땅으로 무사히 내려오는 거미의 모습은 묘기에 가깝다. 그렇다면 거미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들에겐 네 쌍의 보행다리 외에 손이나 팔의 역할을 하는 더듬이 다리 한 쌍이 더 있다. 턱에는 갈고리처럼 생긴 독리가 있다. 대부분의 거미는 독이 있는데 독성은 제각기 다르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독을 지닌 거미도 있다. 거미는 먹이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섭취한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먹이를 직접 먹지 않고 일단 먹이의 몸에 독을 주입한다. 독은 먹이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해서 먹기 좋은 액체 상태로 만든다. 거미는 몇 달 동안 굶어도 죽지 않지만 눈앞에 나타난 먹이를 그냥 보내는 일도 없다. 거미에게는 6개 또는 8개의 눈이 있다. 하지만 시력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시각보다는 촉각에 의존한다. 이들은 촉각을 이용해 공기의 떨림을 감지하고 땅의 진동, 거미줄의 흔들림, 물결의 일렁임도 감지해낸다. 한편 드물긴 해도 시력이 아주 좋은 거미도 있다. 깡충거미는 먹이로부터 30cm쯤 떨어진 지점에서도 먹이를 정확히 감지한다. 하지만 거미가 사냥의 명수가 된 가장 큰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거미줄에 있다. 거미줄은 물에 녹지 않으며 나일론보다 탄력이 뛰어나고 같은 두께의 철사에 비해서 다섯 배나 강하다. 황금 무당거미의 거미줄은 천연섬유 중에서 가장 강하다. 뉴기니 사람들은 이 거미줄을 낚시꾼물로 이용한다. 거미는 짝짓기를 하거나 고치를 만들 때 혹은 두 지점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때도 거미줄을 이용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거미줄을 치는 거미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거미줄이 완성되는 데는 1시간가량이 소요된다. 거미는 집 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본능에 따라 거미줄을 치기 때문에 갓 태어난 거미도 능숙하게 집을 짓는다. 거미의 뱃속에는 실샘이라는 기관이 있다. 실샘에서 분비된 액체는 세상의 실저질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 액체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마르면 가느다란 실의 형태가 된다. 실샘에서는 다양한 성분의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성분은 거미줄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때로는 실을 대량으로 뽑아내기도 한다. 황금 무당거미는 쉬지 않고 한 번에 무려 700m에 달하는 실을 뽑아낼 수 있다. 사람만한 거미가 있다면 14km의 실을 뽑아내는 셈이다. 거미가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은 거미는 미풍을 이용해 얇은 실을 길게 늘인다. 중심을 잘 잡아두면 작업은 더욱 수월해진다. 거미는 집의 중심에서 밖으로 거미줄을 확장하며 기본 구조를 튼튼하게 다져나간다. 먼저 여러 개의 사선을 친 후 이 사선들을 누비며 동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물에 끈끈한 액체를 덧바르면 벌레가 더 많이 잡힌다. 이 그물은 거미에겐 집이지만 곤충에겐 죽음의 덫이다. 몸집이 단추만한 정원거미가 집을 한 채 짓는 데는 60m 분량의 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거미가 집 한 채를 짓는 데 필요한 거미줄의 길이는 54m 정도. 이는 자기 몸 길이의 4층여 배에 해당한다. 드디어 집이 완성됐다. 거미는 그물의 진동을 항상 주시한다. 줄이 떨린다는 것은 뭔가가 그물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다. 거미줄은 훌륭한 사냥도구다. 위치만 좋으면 하루에 벌레 250마리쯤은 거뜬히 잡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런 곳에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 비가 자주 오는 것도 걱정이지만 불청객이 집을 망가뜨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거미줄의 재료는 거미 몸 안에 축적된 단백질이다. 새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헌집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집을 보호하기 위한 묘책을 보완한 거미도 있다. 흰 띠를 둘러놓으면 이를 보고 놀란 새나 큰 곤충은 함부로 거미줄에 접근하지 못한다. 거미줄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먹이를 산채로 잡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그렇다면 거미줄의 원래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미줄은 너무 가늘어서 화석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해답은 살아있는 거미에게서 얻어야 한다. 해답의 실마리는 거미의 번식 습성에 있었다. 6월의 어느 날, 수컷 육아 거미는 짝짓기를 하려고 암컷을 찾아 나섰다. 이 녀석들의 짝짓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이 암컷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애에 나선 수컷은 암컷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을 준비한다. 수컷이 준비한 선물은 우정무기.
수컷은 씨를 뽑아 꾸정모기를 포장이로 다듯 정성껏 동여매고 암컷에게 조심스레 접근한다. 다행히 암컷은 선물이 마음에 든 모양이다. 암컷은 갈고리처럼 생긴 동리를 선물로 받은 먹이의 몸에 깊숙이 찔러넣는다. 수컷은 이때를 놓치지 말고 교미를 해야 한다. 수컷은 축지라고도 불리는 더듬이 다리를 이용해서 몸 안의 정액을 한데 모은다. 그리고 이 정액을 암컷의 몸에 집어넣는다. 한 시간 후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자리를 피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암컷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어떤 수컷들은 암컷이 먹다 남긴 먹이를 챙겨가려고 암컷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기도 한다. 목숨을 건 교미에 성공한 수컷. 아빠로서의 역할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다. 암컷은 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치를 짠다. 어쩌면 이것이 거미줄의 원래 용도일지도 모른다. 어미는 끈끈한 고치 위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몸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덮는다. 이렇게 하면 고치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 육아거미의 암컷은 새끼가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 2, 3주 동안 고치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때가 되면 어미는 고치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긁어낸다. 그런 다음 고치를 나뭇잎이나 줄기에 단단히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어미는 고치 주변에 텐트 모양의 보호 그물을 친다. 육아거미의 어미는 새끼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곁에 머무른다. 어미는 한동안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새끼를 키울 때는 잠시 사냥도 접는다. 하지만 먹이가 거미줄에 저절로 걸려들기도 한다. 이 거미줄은 먹이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한 보호 그물이다. 이를 뚫고 나가는 벌레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물에 걸려든다. 날아다니는 벌레보다는 갇혀있는 벌레가 잡기 쉽다. 이처럼 그물에 걸린 먹이를 잡는 편이 직접 사냥하는 것보다 힘이 적게 든다. 거미의 조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물로 사냥을 시작한 건 아닐까. 지구상엔 수많은 거미가 있고 거미줄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하지만 거미줄로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접시거미과의 거미가 만든 집도 얼핏 볼 때는 육아거미의 보호 그물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그물은 사냥을 하기 위해 짠 것이다. 폭신폭신해 보이는 그물에 뛰어내렸다가 거미줄에 걸린 메뚜기. 몸부림을 쳐본들 빠져나갈 틈은 없다. 먹이를 기다리던 거미가 나타나 메뚜기에게 공격을 가한다. 거미가 독을 주입하면 메뚜기의 몸은 순식간에 마비된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제 독이 들어간다.
이 거미줄은 끈끈하진 않지만 보통 거미줄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따라서 이런 그물에 걸려든 벌레는 일찌감치 탈출할 꿈을 접어야만 한다. 이 그물은 짜임새가 무척 조밀하다. 메뚜기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 강력하게 조여든다. 거미의 독은 순식간에 벌레의 몸에 퍼짐으로 벌레의 몸은 금세 마비된다. 독이 메뚜기의 체내 성분을 분해하면 거미는 내용물을 빨아먹는다. 돈거미가 쳐놓은 거미줄도 앞서 본 그물과 유사한 형태다. 이 그물은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무에 걸려있지만 여러 층이 겹쳐있기 때문에 벌레가 걸려들면 좀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다. 잠시 후 사냥이 시작된다. 공격에 앞서 거미는 줄을 흔든다. 그러면 벌레가 맨 아래층의 그물에 갇힌다. 즙을 빨아먹는다.